누리호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은 누구일까?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 공장을 찾았다. 작업자들이 테이블 위에 놓인 가는 전선들을 꽈배기처럼 꼬아 굵은 묶음을 만들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게 누리호의 신경망이라 불리는 와이어 하네스라고 한다. 누리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구성품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을 텐데요. 누리호 안에 동체에 설치가 되어서 각각의 그 발사부터 그다음에 비행에 이르기까지 제어를 하는 장치들에 대한 신호를 연결해 주는 어떤 통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비교하기 쉬운 예로 사람을 뭐 예로 든다라고 하면 신경계나 아니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전자 부품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 이들을 모두 연결해 신호와 전원을 전달하는 전선 다발이 바로 와이어 하네스인 것. 처음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당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선의 소재와 무게였다. 500km 이상 고도에 도달하는 누리호 3단에 들어갈 전선은 외부 복사열을 견디면서 유해 가스가 빠져나오지 않는 자재를 구해야 했다. 직원들은 겨우 해외에서 판매되는 은이 들어간 소재를 찾아냈고 총 700kg 안팎의 와이어 하네스 무게를 310kg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네스라는 제품들을 저희가 뭐 오래전부터 회사에서 수행을 하던 업무였지만 사실 그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하네스라는 것들은 시작 당시에는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이제 생소한 부분이었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가전제품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실제 발사체는 그렇지 못한 이제 상반된 환경에서 운영이 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굉장히 심한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고도가 상승됨에 따라 변화하는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라든지 또는 최종적으로 대기권 박해서와 같은 그런 가혹한 상황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성능은 기본이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자재를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렵게 소재를 찾아낸 뒤에는 납품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누리호 1, 2, 3단에 들어가는 커넥터만 총 1,146개에 전선 묶음은 121개에 달한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매일 작업에 매달린 결과 약 8개월 만에 누리호에 들어갈 와이어 하네스 제작을 마칠 수 있었다. 1차 발사 때 저희가 그 저희 참여했던 직원들 한 10명을 데리고 그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있는 펜션을 잡아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한번 목격을 했거든요. 뭐 저희 보통 모든 분들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저희로서는 뭐 저기 기술력이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또 앞으로도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서 저희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